지난주 SK배터리 헝가리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아르토 피테르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는데요. 시아르토 장관은 공장 곳곳을 둘러보며 SK배터리 헝가리에 대한 기대의 메시지를 가득 전하고 갔는데요. 이반사시에 건설 중인 제3공장이 약 2,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헝가리 역시 제3공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8년부터 이어온 SK이노베이션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뢰감이 넘치는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란다는 인사도 전했는데요. 이어 SK배터리 헝가리를 찾은 또 한 명의 반가운 손님은 아틸나 몰나르 코마롬 시장이었는데요. 헝가리 현지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에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상규 법인장을 비롯한 한국, 헝가리 구성원 30여 명과 함께 사업장 인근 산업단지에서 초목을 심고 잡초 등을 제거하며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SKBH 구성원들과 코마롬 시의 협력으로 헝가리 현지에서 첫 번째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코마롬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해 국회의원님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도 하나가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처럼 SK와 코마롬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마롬 시에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온 SK배터리 헝가리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 이번엔 ESG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틸라 몰나르 시장은 코마롬 시를 대표해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SK배터리 헝가리.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며 코마롬 시와 동반 성장해 나가길 바랄게요.